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와,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은 응원 속에 오늘 4만 4천 명을 통과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우스갯소리로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 2019년도는 12만 명을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참 뜬구름 잡듯이 목표를 외쳤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저와 약속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어떠한 레슨을 생각하고 있었지, 그리고 어떠한 철학으로 레슨했지, 그러한 걸 남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레슨을 소개할 수가 있었고, 정말 진심 어린 내용을 소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명을 넘게 되면 장비 리뷰, 그 다음 골프장 리뷰, 그리고 다양한 골프에 대한 이슈 등을 소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온오프에서 나온 FF247-2라는 아이언을 소개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장비 리뷰를 했는데 오, 굉장히 시끌벅적했죠. 응원하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그리고 야, 그거 뭐 번호장난하는 거 아니냐? 그거 완전히 상술 아니야? 이병옥이가 이제는 뭐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뭐 골프채를 갖다가 프로가 소개를 안 해드리면 누가 소개를 합니까? 뭐 연예인이 나와서 소개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광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고 어떻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리뷰 방식은 막 그 디테일하게 스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때서 이 각도가 어떻고 공법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대충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쳐보는 거예요. 쳤더니 이거 느낌이 이런데요? 느낌이 좋은데요? 느낌이 나쁜데요? 그리고 뭐 디자인은 어떤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골프에 미치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도대체 몇 대를 산지를 몰라요. 지금은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뭐 소니에서 나온 A7 M3라는 그런 카메라도 샀었고요. 그 다음에 뭐 1835 GM이라는 렌즈 하나에 한 250만 원짜리도 사보고, 물론 다 팔았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촬영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샀겠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유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점에선 좋다, 이런 점에선 나쁘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결국에는 판단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정보가 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으로 제 채널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는 예능과 재미, 그리고 하나의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채널로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다큐멘터리, 뉴스 채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의견 환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글쎄 이러한 추세라면 3월 말쯤에는 5만 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 제가 다양하게 뭐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세미나에 대해서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으로 갈까? 아니면 10명으로 갈까? 매주 할까?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할까? 아니면 1시간씩 할까? 아니면 2시간씩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스태프로인 박세영 프로랑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스케줄을 봐야 하니까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여러분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채널일 뿐이고, 이병옥의 골프에 미치다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이 아니라 그냥 골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올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과감히 걸을 수 있는 그런 판단력으로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과의 약속, 최소한 2019년도는 매일 영상을 하나씩 올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 2019년도에 목표한 영상 개수는 최소 400개, 그러니까 365개 플러스 35개, 그러니까 365개 플러스 35개, 이 매일 올리는 거 이외에 한 35개의 영상이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아마 그 영상 중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에
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